제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Impossible is Nothing.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말로 회사 가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nothing. 우리 애터미 세븐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번째가 드레스업. 이것은 외모를, 복장을 깔끔하게 하자. 심리학에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퍼스트 임프레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이 가장 강하게 남는답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에서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적어도 60번은 만나야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사람의 외모의 준수함, 또 하나는 복장, 두 가지랍니다. Clean up, shut up, show up, shut up, pay up, 그 다음에 cheer up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주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never give up입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죠. 일본 1000년 동안에 일본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과거 1000년 동안 가장 유능한 경영인,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으로 이분이 뽑힙니다. 실패해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폴 마이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어떻게 이 사람도 맨 나중에 결론에서 이 사람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대부호입니다.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가 넘는 미국의 아주 거부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자기가 연구를 하라고,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성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돈이 없어 대학 중퇴를 했지, 거기다가 말더듬이었지. 근데 세계적인 보험 세일즈왕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말더듬이가 어떻게 보험 세일즈맨이 됐을까? 라고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 어느 책을 봐도 에디슨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사람인데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머리가 별로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성공한 이유는 역시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전구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책마다 틀려요. 에디슨 전기의 동화책에 보면은 3,000번 실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책에는 2,000번 실패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에디슨이 직접 쓴 글에는 9,999번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지하게 실패했는데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9,999번이라고 에디슨이 자기가 쓴 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 번째 실험을 했더니 친구가, 이 사람아, 자네는 만 번째 실패할 참인가? 그랬더니 에디슨 대답이, 이 사람아,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전기가 안 켜지는 방법을 만 개나 알아냈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네, 헨리 포드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헨리 포드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은 이 헨리 포드의 덕분입니다. T형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습니다. T형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요, 자동차는 귀족들이 자기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였는데, 헨리 포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동차가 꼭 귀족들의 사치품이만 하는가? 일반 노동자가 타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싸게. 그게 T형 자동차예요. T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A라는 간부에게 물었어요. 자네 이러이런 자동차를 이 값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에이, 현재로서는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이 맞네. B라는 간부에게 자네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이 값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자네 말이 맞네. C라는 간부가 있다가 아니 사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만든다는 사람도 맞다 그러고 못 만드는 사람도 맞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든다고 생각한 놈은 만들고 못 만든다고 생각한 놈은 못 만드니까 둘이 다 맞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빈곤으로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혹시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난 참 게으르게 살았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이러고 난 밤에 잘 나가면 파김치가 돼서 그렇게 일했는데 왜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탈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난으로부터 즉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현자들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터덕터덕 걸어가지고는 안 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라비린토스라는 것이 라비린토스는 미로 찾기입니다. 미로인데 그 신화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미궁 미로예요. 그런데 요 다이달로스라는 아버지와 이카루스라는 아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요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미로에 갇히면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도 미로가 복잡해서 또 이 안에 또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둘은 미로에서 탈출을 했는데 어떻게 탈출하느냐?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발라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요 빈곤의 미로에서는 걸어서는 나올 수 없다 그런 말. 걸어서는 나올 수 없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날아올라야 돼요. 이와 같이 빈곤으로부터 탈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의 미로에 빠졌을 때 암만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왔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장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나요. 왜 그러겠어요? 힘껏 달려야, 지상에서 힘껏 달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하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가요? 그건 아니죠.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올라갈 때 게이지를 잘 보면요. 쑥 올라가다가 또 수평비행을 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이거 똑같습니다. 요 지상에 처음 이륙을 할 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탈출할 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륙에서 순환 고도로 올라갈 때에도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가서 순환 고도에 올라간다. 순환 고도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면 그때는 엔진을 멈춰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도 일정한 추진력을 뿜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왜 그래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로켓도 쏴 올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올라가려면요, 요 무게만큼 요 뒤로 뿜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잡아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그게 지구 중력이에요. 적어도 지구 중력이 로켓을 잡아다니는 힘보다 추진력이 세야 지구를 박차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구를 박차고 올라가야 궤도에. 그래서 일단 궤도에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쉽게 돌죠. 근데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땅에서 박차고 올라가서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늘어지느냐? 자존심이라는 놈이.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결의 부족, 결심 부족이죠.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자고 하는 마음, 열정 부족, 사랑 부족, 사랑 부족. 이건 우리 박아기로 회장님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건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또는 친인척 또는 형제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 부족. 과거,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그 다음에 특히 직접적인 것은 화나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스폰서, 파트너, 고객. 아주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내가 애터미는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싫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애터미 사업의 곡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T1 시간까지, 여기가 M1이 아마 판매사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힘들다. 왜? 앞에서 밑에 잡아다니는 요소들 체면이라든가 자존심, 과거, 가족의 반대, 누구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 힘들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만두지요 이제 통상은. 그러나 여기까지 지금 활주로를 질주해가지고 비행기가 겨우 떴어요. 떴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지점까지 오면은 일정 수준까지 오면은 다시 곡선이 이걸 미분하면 기울기가 점점 적어집니다. 적어지면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에 딱 머무르 대략 한 5천만 원 전후 여기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로얄들이 계시지만은 먼저 달려갔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게 돼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T1 시점까지 자기의 동력을 전부 발휘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통상 우리는 이걸 초기 100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나무에서 얻는 경우 담양의 대나무 사진인데요. 일본에는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이 많은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일본인들이 지진이 나면 대나무 밭으로 도망간답니다. 대나무 뿌리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데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땅은 다 무너져도 대나무 밭은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그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바로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뿌리는 굉장히 작고 약하고 또 그렇게 길게 뻗지도 않았지만은 이것이 아주 격자형으로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천재지면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휴먼 네트워크인데 인간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라인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뻗어나간다면 성공하는 거고 무너져버리면 그건 성공이 더디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자기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미래는 자기가 틀림없이 만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서 뭐가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과학자가 됐다? 내가 장교가 됐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이 벌써 이런 말을 해놨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화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드라카라는 현대 경영학을 만든 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앨런 케이,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학자입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시기가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절대로 미래는 내가 무엇뭐가 돼야 되겠다고 꿈만 꾸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성공, 이제 미래 만들기인데, 이게 성공함수입니다. 성공함수 간단해요. X는 자기 노력, Y는 주변의 도움, Z는 운입니다. 요 세 개는요,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노력을, X를, 자기 노력을 아무것도 안는데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더라. 그거를 가지고 미래 만들기는 되지를 않아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다. 이것도 안 되고. 자기는 뼈 빠지게 하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놈이 한 놈도 없다.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왜 안 도와주겠어요? 왜 안 도와주겠어? 도와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 일하려고 하는 생각, 같이 공생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Z운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래야 자기에게 운이 우는 거 기회인데 기회가 오는 거지. X와 Y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Z가 없어져 버려요.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는요. 더하기 함수가 아니고 곱하기 함수입니다. 곱하기 함수. 다시 말하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0이 돼도 소득이 제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소득이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주변의 도움, 운이 한꺼번에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상호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상호 도와주고 요게 XYZ가 창출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건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와 회사와 같이 어울려서 만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이 2 이상의 힘이 나오는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방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매우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물방울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3년 만에 월천택, 2천택, 3천택, 5천택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건 기하급수의 원리가 아니면요. 어떻게 2천택이 됩니까? 그럼 안 돼요. 안 됩니다. 1년에 2천 벌자 그 말은 아니고 한 달에 2천택이 된다. 그 말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2천택이 된다. 경제적 부자에 의해서 탈출. 바로 세옹지만대 천일천만 원 작전. 군대에서 작전을 할 때는 후보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후보 계획. 후보 계획이라는 게 뒷걸음 계획이에요. 뒷걸음 계획.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어디 지점까지 몇 시까지 도달하라 하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지점이 어디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는 몇 시에 와야 되고 여기까지는 몇 시에 와야 돼. 그럼 나는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 이게 후보 계획이에요. 그러면 3년에 천만댁이 되겠다. 그러면 나는 3년 천만댁이라는 것을 이게 공격선으로 잡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3년 뒤니까 요 공격선 천만댁이 되려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후보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보니까 되더라. 그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경제적 부자에 의해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태도입니다. 조 지라드. 이름이 좀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지만 굉장한 사람입니다. 폴 마이어 토마스. 자, 조 지라드를 한번 봅시다. 요 양반은요. 정말 불우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태리계 미국 이민자로 아버지한테 이유 없이 아버지한테 꼬맹이 때부터 죽으라고 주워 터졌어요. 아주 구타와 그냥 폭언, 심지어는 파이프에 묶어놓고 이 채찍으로 8살 때부터 얻어맞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소년이 됐고 8살 때부터 구두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해서 가족을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아버지한테는 두들겨 맞고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먹고 쓰레기 같은 놈, 나 같은 놈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거다 하는 그런 폭언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도저히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못 이겨서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3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가지의 일을 직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쫓겨나거든. 가는 데마다 쫓겨나. 35세가 돼서 이제 34세 때 사업을 했는데 성공적이었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액의 6만 불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지는데 겨울에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아들이 이제 애들이 굶고 있어요. 굶고 있어. 마누라가 우리 같으면 쌀쌀 돌 좀 달라 그러니까 주머니 없어. 왜냐하면 전부 차업당해서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세일즈맨이 됩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헨리 포드와 함께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자동차 세일즈맨이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세계 자동차 세일즈 왕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고 지금은 거부가 되어 있는 분인데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 차를 파는데 즉 통상 세일즈맨들이 맨 처음에 차를 판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또는 내가 무슨 차를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또 내가 차를 팔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 자기는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생각은 그 세일즈맨 얼굴이 식료품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마누라하고 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다.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 절실한 것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세일즈에 필요한 행동이 우러나온다. 행동이 우러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판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진정한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간절히 원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세일즈맨이 되었는데 기존의 세일즈맨들은 고객 리스트가 있어요. 고객 리스트, 잠재 고객 리스트를 쑥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세일즈를 처음 해보니까 고객 리스트가 없어. 리스트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전화번호부 인명편 두 장, 상호편 두 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첫 해 세일즈 왕이 돼버려. 첫 해 어떻게 세일즈 왕이 됐는가? 그것은 뭐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요. 세일즈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세일즈는 전쟁이다. 그런데 아무도 피해가 없는 전쟁이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상호 이익이 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승리할 만하지 않는가. 그렇죠? 사는 사람 손해 없죠? 애터미 제품 사는 사람 손해 있어요? 파는 사람도 승리하고 사는 사람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자동차를 파는 것은 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일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자동차 한 대를 팔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이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러니 내 세일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거래하면 요 많은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폴 마야는 아예 태도가 전부 다 그랬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깡통 들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놈이 벤스를 타고 자기 앞으로 씽 지나간단 말이에요. 기분이 매우 나빠가지고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벤스 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57번의 거절입니다. 57번을 보험회사에 찾아다니 다 퇴짜 다 퇴짜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퇴짜 쫓겨나. 그런데 결국은 쫓겨나면서 뭐라 그랬냐. 당신들은 지금 세계 제1의 보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곧 후회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후회하게 됐어요. 단 3년 만에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보험 세일즈 왕으로. 그래서 지금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하는 얘기가 뭐 간절함이에요. 당신이 무엇이든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 연기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그 무엇이란 첫 번째, 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다시 말하면 태도다.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에 또 무언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그 결심을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냐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아주 결단을 내려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